저희 우소야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밖에 진하게 몇 개예요? 지금 메뉴 받는 중이라 설아님 이렇게 목소리 큰 거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여기 지하 대기실 내려오면서 좀 울컥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컴백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밖에 몇 명? 진짜 오늘 이렇게 의상도 진짜 팬분들이 완전 좋아해서 다 저격했어요. 모든 포인트를 그래서 무대만 잘하면은 그리고 전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 팬분들이 오늘 응원법을 다 외우고 오셨는지 제가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인트로 할 때 커밍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실 저희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외우라고 그러면은 저희 응원 영상 찍을 때도 진짜 저 어떻게 외우지 팬들 이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팬분들이 다 외우고 오셨다면 정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매일이 감동이지. 그러면은 이제 무대하면서 우는 거죠. 라라라라라라 아련하게. 안돼. 눈물 효과를 줬어요 오늘. 다 저희 이번 메이크업이 파츠가 포인트거든요. 아련한 메이크업. 조명 받으면 진짜 약간 눈물 묻힌 듯한 느낌이 납니다. 오늘 의상은 아무래도 이 카라가 아닐까. 약간 카라가 뭐라 이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카라가 카라 선배님 사랑합니다. 높이 올라가. 원래 저희 우주소녀 의상으로 항상 매번 이슈가 됐잖아요. 이번 의상도 되게 보는 재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헐라. 아 뭐야? 너 맨날 핑계 대는 거지. 아 담담담 이러는 거. 담담담담 말이야. 담담담 이거거든요. 야 담담 이거잖아. 아니 옷걸이 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사장님 안 통하네요. 이제 갑니다. 사진도 가라. 달라야. 정말 와 가오니까. 엠카운트다운으로 오니까 정말 컴백이 진짜 실감이 나요. 근데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우리 응원해 주려고 온 우리 우정들 있잖아요. 우정들 만날 생각에 또 긴장되네요. 사실 팬쇼케 때도 너무 긴장했는데 아,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볼 생각하니까 또 더 떨리네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응원법 외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역시 안 되는 건 없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우정들 덕분에. 근데 정몽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정몽이도 너무 이쁘지만 우정 여러분들의 마음씨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오늘 휴일인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쉴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뻤는데 정몽이 진짜 예뻤어. 진짜 저희가 이번에 컴백부터 오늘 응원봉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다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막 우리의 색깔? 우리의 그 응원봉을 드니까 뭔가 감동받아요. 뭔가 뿌듯해. 약간 진짜 우주소녀 같은 뭔가 느낌이에요. 이번 앨범을 계기로 약간 정말 이미지가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정분들 엄청 많이 오셨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꽉 채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3호 녹화 그거 끝났어요. 지금 잠깐 멤버들 다 쉬고 있는데 저 심심해서 그냥 오전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하하, 진짜 오늘 되게 감동적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 사는 녹화 되게 일찍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진짜 많이 와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맛있어요. 오늘 첫방 기념으로 몰래 먹고 있는데 딱 걸렸네. 신기하죠? 이거 카라만 딱 붙어있어요.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와이셔츠예요. 우정들 눈엔 보이겠다, 착하니까? 언니는 안 보이죠? 언니 난 잘 안 보이죠, 와이셔츠? 나는 빨간색으로 보여, 너무 착한 거 봐. 빨간색? 이거 흰색인데? 나는 양념. 나는 후라이. 치즈는 어딨어요? 치즈? 아, 치즈도 돼. 어디 가는 거야? 나 호라이든 여름이 치즈. 나 호라이 먹고 싶다. 맞아. 나 그래서 요즘에 호라이 좋아. 애교. 했잖아. 눈에 보세요. 진짜 잘해. 진짜? 어떻게? 맞나? 맞아. 너무 좋아. 우리 멋있는 가수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잘했어? 왜 그래? 그냥 땅뽕은 오늘 우정들을 보고 싶고 근데 우정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하트도 만들어주고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 다 애교 너무 잘하는데 미기 애교 못해. 민규 애교 못해. 형 컴백하니까 어때? 형 있잖아. 나 지금 너무 떨려. 왜냐면은 만나? 내가 애교 못했어. 애교 못했어? 너무 잘한다고. 나 싫어한 거 아니지? 이제 배운 어사가 약간 표현법 있잖아. 물 들어. 너 솔직히 너 한국인이지? 저희가 어제 저랑 수빈 언니랑 물 들어라는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었었는데 성수가 진지하게 물 들어가 무슨 뜻이냐고. 아, 약간 하얀 백지에 파란 물이 물든다라고? 그러니까 물든다가 뭔데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파란 물든...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까? 이랬더니 저희는 진짜로 물 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말도 되죠. 어머. 아이, 귀여워요. 한 번 더요. 야. 귀여워. 아이. 여기는 우주소녀 첫 번째 컴백 방송 엠카운트 다운 대기실입니다. 저는 지금 꿈꾸는 마음으로 3억을 마치고 설레는 밤 녹화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에는 제가 보이네요. 저희의 미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귀걸이 친구들이에요. 이 귀걸이들 예쁘죠? 엄청 화려합니다. 귀걸이를 끼면 사람이 1.5배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대요. 첫 번째만. 오, 귀 진짜 아, 귀를 뗐어. 이제 갈아입었어요. 이건 무슨 의상인가요? 서브타이 설레는 밤. 모모모가 생각나는. 아니, 모모모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좀 더 성숙해졌잖아요, 패션이. 이게 별 박았어요. 설레는 밤이니까. 다 깊은 뜻이 있다고요. 제 의상의 포인트는 일단 옷에 다 구멍이 나는데요. 이거를 옷에 구멍을 다 X자 별처럼 꾸몄고 그리고 보시면
목과 의상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약간 초코 안에 초코 느낌을 살려서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 잔머리도 살렸어요. 제가 꿈꾸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활동 때 생머리 많이 할 건데요. 꿈꾸는 마음으로 든 잔머리를 올리고요. 설레는 방에 든 잔머리 이렇게 쏙 내릴 거예요.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가 맨날 막 귀엽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그런 꿈꾸는 마음으로 같이 약간 진지하고 그런 거 하려니까 표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정색도 아니고 그 농가의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영이 뒤에서 막 이러고 설레는 밤은 조금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게 딱 맞는 얘기죠. 막 정색도 아니고 그 뭔가의 표정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게 뭔 표정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직 갈 길이 먼가 봅니다. 나처럼 존재가 기원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잘 때려 저기 있다. 쓰리탑! 루다, 수빈이, 여름이 다들 친구들입니다. 우주소녀 쓰리탑. 뭐예요? 먼진 비밀이야. 하극상. 아? 하극상? 어? 여름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극상이래. 어? 이? 네. 선현이 이렇게 해서 M카 첫 방이 끝났죠. 예. 일단 이번 주 음방에서 하나를 끝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너무 기쁘고 우리 다 열심히 이렇게 춤춰고 그리고 또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내일 봐요. 수고했어 우주. 이따봐. 수고했어 채색인빵. 맞지? 같이 넘어갈게요. 오늘은 약간 마냥 크러쉬적이지만은 않은 청순한? 아마도? 그렇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난가? 네, 난가입니다. 네, 난가입니다. 네, 여기는 뮤직뱅크입니다. 나 라텍스 두 개 줘야 돼요. 네, 라텍스 두 개가 필요하고요. 우주소녀 대기실은요, 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득실득실하고 벅실벅실합니다. 오늘은 쉼표 머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번 안무가 굉장히 앞머리가 있을 땐 되게 조금 힘든 안무라서 이렇게 앞머리를 고정시켜봤습니다. 엔서 미모 감상하고 가시죠.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솔라티 짝꿍 선이 yeah. 양을 모셨습니다. 언니랑 내 귀걸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조금 역시 따당 따당 따당. 아, 그러면 저희는 수정을 다시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 만나요. 저는 앞머리가 생겼어요. 묘한 느낌을 주는 아련아련한 느낌을 주는 그런 큐브기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머리 색과 똑같은 핑크색 렌즈와 그다음에 이 귀여운 시스루 앞머리가 앞머리라고 할 수 없는 이 앞머리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각은 몇 시죠? 9시 41분이고요. 저희가 깨어있는 지는 지금
한 6시간이 넘었고요. 제 정신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 정신입니다. 그죠? 굉장히 멀쩡하고요. 굉장히 멀쩡합니다. 하나도 졸리지 않아요. 언니! 약간 졸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니 목소리 왜 잠겼어요? 제 정신입니다. 저는 멀쩡해요. 언니 이름 뭐예요? 저는입니다. 제 이름은 전은이고요. 나이는 24살. 사는 곳은 없어진 명왕성 출신이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고향이 없어져서.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네, 제 고양이 이름은 아무 말도 됐어. 저는 제정신이고요. 절대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어색할 때 웃는 웃음. 입꼬리만 웃기. 너무 졸려. 쟤들 여름야 브리지 파트에서 이런 표정 짓겠다 하는 거 있어요? 이 표정이요? 여러분 이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못해요 못해요. 노래예요. 춤. 저희 안무 선생님이 꼭 살리라고 한 게 있어요. 춤. 네. 춤. 자. 어디다가? 벌써 진짜. 별이에요. 의상 컨셉이 뭔가요? 아 우주소녀잖아요. 우주로 갈 듯한 그런 의상입니다. 귀걸이도 별이네요. 네. 언니도 별이잖아. 저도 오늘 아주 별 몇 개 달렸지? 대왕별을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왕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이렇게 깜찍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꿈꾸는 마음으로. 아 맞아요. 리본을 달았는데 연정이가 살짝 비웃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더 달아보려고 리본을 달았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꿈꾸는 마음으로는요 귀를 사로잡는 스트링과 강렬한 신스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 팝곡인데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해피엔딩을 이루고 말겠다는 다부진 포부가 담긴 곡입니다. 힘들다. 이거는 과일입니다. 네, 저희 네 번째 미니앨범. 미니앨범? 맞아요. 이제 맞는 말도 할까 이거. 네, 저희 타이틀곡 꿈꾸는 마음으로는요 귀를 사로잡는 스트링과 치즈와 귀를 사로잡는 스트링과 강렬한 스트링 치즈가 이 동영상이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해줘. 이겁니다. 지금 3명 4명 성공했어요. 멍멍이. 아 이게 요즘 엄청 유행이더라고. 아, 쫑가. 치와와 같이. 아 예. 진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유뱅. 빙겟즘. 이번 노래는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거의 이 지역품을 연락이 안 되는데. 뮤뱅 끝! 수장님! 퇴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장이요. 내일 음중도. 수장님 오늘 뮤뱅 아주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조명도 완전 바뀌어서 약간 저희 뮤비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만족? 만족. 안녕히 계세요.